안녕하세요. 5분 순삭 한국사입니다. 2020년 경자년의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의 52번째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힘든 한 해였던 만큼 마스크 없이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게 해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고3이 되어 수능을 본 02년생은 최악의 세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린 2002년 월드컵의 열기를 너무 어려 경험해보지 못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 6학년 때 세월호 사고가 터져 졸업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자 메르스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고3이 되니 코로나 때문에 1년을 통째로 날려버린 참 가슴 아픈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살면서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왔던 것처럼 02년생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부디 희망이 가득 찬 미래가 되길 빌겠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는 따로 있었으니 오늘의 영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악의 세대 베스트3를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1570년대는 그동안 조선을 지탱해온 홍구파와 살인파의 권력이 살인파로 급격하게 기울며 홍구파를 어떻게 조져볼까 이거 하나 때문에 각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붕당정치가 시작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세력을 크게 불려간 살인파의 득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으나 오히려 백성들은 잦은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태어난 어린 친구들이 자라면서 1,20대가 되면 두 번 다시는 겪어보지 못할 크나큰 사건을 차례대로 겪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입니다. 약 7년간 치러진 이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경작지의 약 80%가 소실되었으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 여러 궁궐들이 불타 없어지는 등 조선은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물적, 인적 등 여러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30대가 되면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 복구 사업에 동원이 되었는데 먹고 살만해졌다 싶을 때쯤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새로이 등극하며 뒤숭숭한 20-3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예쁜 색시도 얻어서 가정도 꾸리고 꽃사슴 같은 자식들도 낳으면서 인생 제대로 좀 살아보겠구나 싶은 30-40대가 되면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를 굴복시키기 위해 청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정묘 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여차저차 난을 잘 넘겨서 노후 준비나 해볼까 하는 40-50대가 되면 또다시 청나라에 의해 병자 호란이 터지면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만약 1660년대생이 아니라 1570년대, 1580년대에 태어나 조선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다 살아남고 80-90세의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면 임진왜란 때가 더 살만했다던 시기가 찾아오게 되니 그게 바로 1670년에 일어난 경신 대기근입니다. 당시의 대기근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겪어볼 수 있는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했던 시기를 뜻하며 헬조선이라고 불러도 다를 바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신 대기근이 일어난 17세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지는 소빙하기 기후가 나타나던 때였는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이르러서도 온난화에 죽고 못사는 거 보면 당시의 빙하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해 1월 지진을 시작으로 충청도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기근 시리즈가 시작, 2월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겨울 가뭄이 들었고 3월에는 눈과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었는데도 밤마다 서리가 얼고 낮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사례가 속속 일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5월이 되어서도 전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장마로 인해 병충해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6월부터 장마, 우박, 태풍이 번갈아가며 오더니 잠실아마 비가 주춤하면 메뚜기 떼가 넘쳐 그나마 남은 농작물들을 죄다 쓸어가 버렸으며 몇 달째 이어지는 비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 벼농사의 근간이 되는 소들이 떼죽음 당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6, 7, 8, 9, 10월 말까지 차가운 비바람과 태풍이 쉬지 않고 내리던 찰나 11월이 되어서도 차가운 비가 줄기차게 내리니 사람들은 저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사람까지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속속 조정에도 보고가 되었으나 당시 조선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이 사망한 역대급 대기근에서 꾸역꾸역 살아남았다면 이로부터 약 20여 년 뒤 1660년대생들이 20, 30대가 되는 1695년은 을병 대기근으로 인해 조선 인구 약 15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1570년대생이나 1660년대생은 애교로 봐주기도 어려운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세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1220년대생입니다. 당시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은 아시아 지역을 제패하면서 가는 곳마다 몽골 제국의 깃발을 꽂으며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의 영토를 손에 넣는 몽골 제국의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금나라를 토벌하고자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있던 남송과 손을 잡고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니 더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금나라였지만 몽골 제국의 전투력을 감당하지 못해 이내 점점 망태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몽골 제국과 금나라 사이에 끼어있던 거란족이 금나라가 망해가는 틈을 타 요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합심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몽골 제국에게 쫓기면서 갈 곳이 없어진 거란족 약 10만 명이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 제국은 여진족과 동맹을 맺으며 거란족을 마저 토벌하기 위해 고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려도 군사를 일으켜 거란족을 토벌하는 데에 앞장서기 시작하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동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은 이 전투 직후 자신들 때문에 고려가 거란족에게 털리던 것을 막아내준 것이라며 고려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매번 고려에 사신을 보내 공모를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1225년 몽골 제국 사신이었던 저구유가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던 도중 국경에서 괴한을 만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고려가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하며 군대를 일으키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몽전쟁의 시작입니다. 122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1231년 제1차 여몽전쟁이 발발하며 뒤이어 일어난 2차, 3차 전쟁 통해서 파란만장한 10대 청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대가 된 1239년 3차 전쟁이 끝나면서 기나긴 전쟁도 영원히 끝날 줄 알았으나 6년 만에 4차 여몽전쟁이 터지면서 또다시 전장으로 뛰어들게 되고 30-40대가 되면 재차 일어난 5, 6, 7, 8, 9차 전쟁이 터지며 전장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칸과 아리크 북하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물러가며 여몽전쟁도 끝이 나게 되었으나 전쟁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까지 했던 고려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고려 24대 임금이었던 원종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몽골에 보내 화친을 표시하며 이때를 기점으로 1270년 약 100년간 이어진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고 이때 몽골과의 화친을 반대하는 무신들이 삼별초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여몽전쟁이 터지면서 외세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고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팔만 대장경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몽골 제국에게 패배한 고려는 이때부터 원 간섭기가 시작, 황제에서 왕으로 격화되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반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세대라 일컬어지는 1220년대생들은 약 50여 년간 치러진 여몽전쟁으로 인해 인생 대부분을 전쟁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